특히 송도 여행인데 뭐 마리나가 뭐 12억 5천 찍을 때 그때 여기는 이제 비바세라서 그나마 그 덜 찍은 거. 그때 분양권 자체가 전매 제한이 없었잖아요. 수요가 갑자기 또 빠지면서 갑자기 또 확 등락폭이 좀 컸던 것 같아요. 8.09가 11억까지 그렇게 갔었거든요. 지금 환전 들어서 6억대 그래야 되나 지금 7억대 그래야 되거든요. 인천 연수구 송도에서 최근 최고가 대비 46% 떨어진 하락 거래가 나왔습니다. 송도 곳곳에서 최고가보다 30%에서 40% 하락한 가격 거래 사례가 나오자 시장에서 2차 하락이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2월 12억 4,500만 원에 팔린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6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022년 최고가 12억 4,500만 원 대비 5억 8,500만 원 빠졌는데요. 최고가 대비 46% 떨어졌습니다. 이 단지 전용 84제곱미터는 부동산 하락기였던 올해 1월 5억 8,5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올해 9월 8억 8천만 원까지 올랐다가 재차 하락했습니다. 송도동 글로벌 캠퍼스 푸르지오 전용 84제곱미터는 2021년 8월 9억 2천만 원에 최고가 거래됐습니다. 올해 2월 6억 원으로 떨어졌는데요. 올해 7월 7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가격 회복세를 보였지만 지난 9월 6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두 단지는 2차 하락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특히 송도 여행인데 뭐 마리나가 뭐 12억 5천 찍을 때 그때 여기는 이제 비바세라서 그나마 그 덜 찍은 거. 그때 분양권 자체가 전매 제한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투기 수요가 좀 왔던 것 같아요. 투자 수요가 갑자기 또 빠지면서 갑자기 또 확 등락폭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송도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던 2020년에서 2021년 당시 분양가보다 두 배 가까운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전용 84제곱미터 최고가는 7억 8천만 원대입니다. 같은 평형대가 지난해 12억 4,5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분양가보다 5억 원 가까이 가격이 오른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하면서 그동안의 가격 상승분을 전부 반환했습니다. 올해 초 가격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다시 가격 낙폭을 보이기 시작한 건데요. 현지에서는 송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이유로 금리 상승 가능성과 함께 인천 구도심으로 입주 물량이 몰린 점을 꼽았습니다. 아무래도 구도심이 싸니까요. 그쪽으로 분양 받아서 가신 분도 제법 있더라고요. 송도 내에서도 그쪽으로 분양 받아서 이렇게 매물 구해서 가신 분도 제법 있었어요. 관망세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사는 사람은 금리 때문에 좀 많이 망설이는 부분이 있고 8.09가 11억까지 그렇게 갔었거든요. 지금 환전 들어서 6억대 그래야 되나 지금 7억대 그래야 되거든요. 인천에서 올해만 4만 5천 가구가 들어섰습니다.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인천 시장에 나온 매물 수도 늘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연수구 아파트 매매 매물은 6,700여 건입니다. 세 달 전인 5,500여 건보다 21% 늘었습니다. 인천 8개 구 가운데 매물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이 송도인데요. 송도는 세 달 전 3,600여 건에서 지난 10월 4,500여 건으로 세 달간 25%가 증가했습니다. 시장의 매물은 쌓이지만 사는 사람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인천 송도는 과거 투자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꼽혔지만 고금리로 인해 투자 엑시트 현상이 발생하면서 하락 현상이 동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올라갔다 갑자기 떨어지니까 투자 세력이 들어가서 자본이득이 좀 생기면은 바로 던지는 바람에 이게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금리가 제일 관건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내년에 이제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신규 대출 취급 금리가 지금 올라가서 그러는 건데 금리는 언제든지 변동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투자한 사람들이 뭐 엑싯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가격 낙폭이 이제 크게 나타나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송도는 투기 수요가 상존해 있어 시장의 분위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지역으로 꼽힙니다. 부동산 상승기에 고점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만큼 일각에서는 매매 가격이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다시 이어지는 낙폭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방금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누르시고 더 많은 부동산 정보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